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자 직장인, 가난한 직장인, 부자 직장인, 가난한 직장인이란 책을 가지고 월급쟁이가 부자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재테크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장홍탁이라는 분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증권사의 이제 PB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PB를 하면서 만났던 고객들의 뭔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직장인인데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왜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한 책인데, 굉장히 뭐 재밌습니다. 뭐 직장인분들이 재테크 서적으로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도 않고 쉽게 뭐 읽을 수 있고, 뭐 대략적인 재테크에 대한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직장인 분들 중에서 재테크에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출판사는 좋은 날들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3,800원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8월 10일에 출간되었고요. 총 페이지 수는 272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두 개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유. 두 번째, 부자들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 세 번째, 자기 개발로 부자 된 사람 없다. 네 번째, 저축할 돈이 없다면. 다섯 번째, 돈을 모으는 핵심 원칙.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5쪽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유. 사회에서 잘 나가거나 자영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1.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다. 2. 꾸준히 노력한다. 단, 나만의 안목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나만의 안목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기. 이렇게 말하면 벽이 조금 높아진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이세 가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지켜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꾸준히 노력한다. 단 나만의 안목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책의 저자도 이제 말했듯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셔서, 아, 이게 그게 대체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보나 뭐, 재테크, 뭐 기술, 뭐 이런 게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아,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게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됩니다. 본인의 분명한 목표가 일단 있어야지 일단은 뭔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겠죠? 또 의지가 있어야지 그걸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꾸준히 해야 돼요. 재테크. 결국 돈이라는 거는 뭐 기술 이런 게 벌어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 워런 버핏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복리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고, 뭐, 재테크의 기술, 뭐, 정보, 누가 뭐 찍어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돈을 크게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내가 돈을 좀 모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좀 하셔야 될 거는, 목표를 세우시고,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20쪽입니다. 부자들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 부자들의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와 의지와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제가 좀 여기에 인사이트가 좀 담긴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뭐 재테크 서적 같은 거를 이제 살 때 제목 같은 걸 보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은 뭐 나는 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나는 뭐 몇십억을 벌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관심을 당연히 끌겠지만 사실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내 돈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책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아, 이 사람은 뭐 얼마 갖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벌었네? 얼마 갖고 시작했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네?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재테크 같은 데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뭐 얼마를 벌었냐 뭐 어디에 아파트를 몇 채 갖고 있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부수적인 거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 의지, 방법 이것들에 주목해서 이것들을 내 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페이지 32쪽입니다. 자기개발로 부자된 사람 없다. 자기개발과 재테크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 무엇 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분명한 목표와 의지는 재테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개발에 더욱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재테크 부자만을 다루지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훨씬 큰 부를 쌓았습니다.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수성가로 모은 부를 투자해 더욱 큰 부자가 된 이들도 있고요. 하지만 오로지 자기개발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와 투자가형 부자이죠. 자수성가형 부자는 내가 좋아하거나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내 본업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투자가형 부자는 재테크를 잘하고 자산을 잘 불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자기개발형 부자는 없다고 여겨야 합니다. 요즘 뭐 그 일부 이제 재테크 강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개발 쪽을 이제 많이 강조하시죠. 뭐 아침 일찍 일어나라든지 뭐 블로그를 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강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뭐 수강료를 받고 약간 수익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자기개발하고 부자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하듯이 뭐 자기개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침 뭐 4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뭐 아침 3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뭐 남들보다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에요. 아침 3시에 일어나는데 뭘 하나야죠. 그리고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돈을 또 더 버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기개발을 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기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던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지 뭐 자기개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자기개발형 부자는 없다. 물론 이제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셔서 그걸 가지고 뭐 수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책을 써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있죠. 근데 자기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개발을 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개발을 하면은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고 또 그로부터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부자가 된다. 이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된다. 이 둘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난 시간에 내가 뭐 투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더 부자가 될수 있죠. 근데 자기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부자랑은. 실제로 뭐, 제 주위에도 돈 많이 버신 분 많지만, 뭐 저보다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전 책을 엄청 읽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뭐더큰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별로 큰 상관이 없다. 네.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37쪽입니다. 저축할 돈이 없다면 정말 아끼고 아꼈는데도 저축할 돈이 없다면요. 재테크와는 별개로 열악한 벌이가 문제의 본질이므로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겠지요. 몸값을 높일 방법을 찾거나 본업 밖에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직장인은 자기네 회사에 음료 자판기를 두고 관리하며 수익을 내곤 했습니다. 블로그 광고나 유튜브 광고, 동영상 편집, 출퇴근 카풀 서비스로 매달 몇십만 원 용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요즘은 흔하고요. 방법은 찾으면 뭐가 보여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끼고 아꼈는데도 저축할 돈이 없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보더라도 쓸거다 쓰고 이제 저축해야지.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물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한 달에 거의 뭐한 60%? 소득 60%를 저축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거의 걔네들은 거의 한 200만 원 저축하더라고요. 200만 원뭐 정도. 근데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 아예 그냥 이체를 시켜놔요. 처음부터 그냥.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이제 알뜰살뜰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저축할 돈이 없다는 건 저는 사실 좀 저는 핑계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요금도 조금 줄이고 뭐 밥도 조금 뭐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조금 그냥 생기형 밥을 먹고 약간 좀 그렇게 하면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어떻게든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다니는 맛집 다 찾아다니고 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고 뭐 택시도 타고 다니고 이러고 하면 당연히 돈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에 거의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저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잣돈이 생기고 종잣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든지 뭐 다른 일을 하시든지 해서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축이 안 되시는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돈을 모으는 핵심 원칙. 돈을 모으려면 돈을 아껴 저축의 절대 금액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우선입니다. 저축은 의지와 실천이 중요할 뿐 요령은 간단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래 두 가지 원칙이 핵심입니다. 1.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쓴다. 2. 지출을 관리해 씀씀이를 줄인다. 가계부 현금 흐름표 작성. 돈을 모으는 핵심 원칙.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브런치, 제 브런치에 이제, 토익 공부보다 돈 공부라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썼지만, 부자가 되는 절대적인 공식은 뭐냐면은, 수입에서 내 소비를 뺐는데,
돈이 남는다.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걸 저축해서 투자하시면 돈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마이너스인 분이 진짜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친척형도 마이너스더라고요. 친척형도 아니 뭐돈뭐한 200 얼마 버는데 뭐 아이도 낳고 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30만 원씩 빵꾸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못 벌죠. 계속 마이너스 계속 커지고 이자 붙고 하면은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거다. 두 번째, 지출을 관리해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이두 가지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돈을 아껴서 저축의 절대 금액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우선이다. 저축의 절대 금액을 높이지도 않고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뭐 재테크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재테크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시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내 저축 금액. 내 저축의 절대 금액을 일단 늘리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부자 직장인, 가난한 직장인. 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총두 개의 영상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